중국 경제가 과연 2018년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2018년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중앙일보와 네이버가 함께 설립한 차이나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우더. 우리가 설립된 게 2007년 10월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갔는데 당시에 우리 그 중앙일보의 회장이었던 홍석현 회장께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한국 발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언론 쪽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할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중국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중국에 이제 특파원으로 간 게 1999년이었고 물론 처음에 중국 취재로 간 거는 93년이에요. 1999년 9월 30일 날 갔는데 바로 그때가 199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5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특파원으로 가서 한 그 취재 활동이 중국 건국 50주년 행사였어요. 1993년 취재 갔을 때 하고 1999년 내가 처음 특파원으로 갔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한 20여 년 지난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크게 많이 변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93년 처음 베이징에 취재를 갔을 때는 정말 베이징에 우마차가 돌아다녔어요. 마차가 돌아다녔어. 93년쯤에는. 지금 저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중국 경제가 제3위 국가인 일본 경제와의 격차를 벌리고 그리고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줄이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2030년 정도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해서 세계 제1회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중국에 관련돼서 제일 최근에 쓴 책은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사고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면 효과적인 중국 관련 뭐 정책이라든가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라고 하는 책의 주제예요. 특히 중국은 지금 이제 특히 지금 모바일이라든가 또 인터넷 이 영역에서 뭐 그 우리가 뭐 대중 창업 만 다중 창의 완중 창신 막 이 방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중국은 이미 이 영역에서 뭐 미국도 부럽지 않는 굉장히 혁신을 많이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왜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이게 그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 그 이유를 나는 딱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떤 중국을 강하게 틀어주고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말하자면 뭐 어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효율적인 리더십을 보였던 거죠. 두 번째는 포용적인 경제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뭐 또 계획 경제라고 하는 아니면 뭐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런 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국유 기업이 있고 민영 기업이 있고 이렇게 포용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오늘 중국 경제를 크게 이끌어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978년 개혁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행한 이후로 결국 중국이 그러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진핑 체제 지금까지 그런 걸 추진해 와서 결국 오늘날에 중국 경제가 성장한 힘이 되었다. 가장 크게는 난 두 가지라고 봐요. 19대의 핵심이 첫째는 당 건설이라고 봐요. 둘째는 이제 중고몽 이제 이건 뭐 시진핑 주석이 옛날부터 제기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대했던 중국의 그런 그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시진핑 주석도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말하자면 이 어떤 당이 다시 이 사회에
말하자면 당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중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이 다시 한번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뭐 하는 이유는 뭐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격차가 심화된, 뭐 빈부격차라든가 지방격차가 심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공동발전이라는 공동후위마 이걸 공동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당이 나와서 그걸 다시 이런 불균형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당건설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당건설이라는 얘기는 이제 당의 역할이 아니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이 사회에서 경제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